별일 없겠어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걸려도 그 녀석이 걸리지 우린 안전하니까. 불안해 죽겠어요.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마음 독하게 드시고 이 일이 끝나면 우리 또 우리대로 살아야 하니까. 돈은 이걸로 다 챙긴 거죠? 확실하죠? 이런 말고도 안전하게 잘 모셔놨어요. 아무래도 이 두 사람이 뭔가를 꾸미고 있나 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두 사람의 비밀 장소에 나타난 한 사람. 이게 누굽니까? 태연 씨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는 친구와 아내의 만남을 진작 알았던 것일까요? 그런데도 그냥 돌아서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그날 밤 힘겹고 지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온 태연 씨. 그때 그가 보고 싶은 단 한 사람. 바로 딸 정인이었습니다. 태연 씨에게 아버지란 이름을 갖게 해주고 살아갈 힘을 주었던 존재. 목숨보다 소중한 딸이기에 태연 씨는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 밤 잠든 딸 앞에서 시작된 태연 씨의 소리 없는 울음은 오랜 시간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딸과 보낸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허름한 빌라 반지하에서 힘겹게 나오는 이 사람, 바로 태연 씨입니다. 결국 믿었던 아내와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이렇게 망가져버린 걸까요? 잠시 후, 선주 씨는 그동안 아파트로 이사도 하고 잘 지낸 것 같지요. 매일 찾아오는 이 불청객 때문에 신경 쓰이는 것만 빼면 말입니다. 사실 이쯤 태연 씨는 약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힘든 상황. 태연 씨를 이토록 나약하게 만든 이 약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정인아, 엄마 마트에서 뭐 살게 했는데 차에서 5분만 기다려. 알았어.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사올까? 샌드위치. 알았어. 샌드위치 사올게. 아빠가 만든 샌드위치. 엄마, 근데 아빠는 언제 와? 기다려. 엄마 금방 갔다 올게. 차에 들어가 있어. 선주 씨는 딸 정인이에게도 남편의 상황을 숨기고 있었는데요. 자꾸 이렇게 찾아올 거야? 정인이 보면 어쩌려고. 배신하고 배신 당했다기엔 두 사람의 행동이 뭔가 어색합니다. 미안해. 얼굴만 보고 가리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혼 서류 정리됐어. 고마워. 나 이제 다시는 안 올게. 진짜야. 서구는 잘 지내지? 내가 알 게 뭐야. 당신이 내 신경 써. 도대체 이건 무슨 상황일까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세 사람의 관계. 그 미스터리의 정체는 한 사람에 의해 알려집니다. 다시 한 달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아이고! 이 사기꾼들 진짜! 내 너희들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아이고! 그리고 며칠 후. 제가 알아서 들어가야 되니까. 잠깐만 잠시 봐주세요. 조용히 하고 조용히 하고. 알겠습니다. 제가 3개월 전 자취를 감췄던 서구 씨와 선주 씨가 경찰서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이들의 죄명은 패션업체를 상대로 57억 원을 가로챈 혐의. 그런데 몇 번을 말씀드리니까 저 진짜 억울하다니까요. 아이고 많이들 해드셨네. 57억은 어디다 감췄어요? 아 형사님들, 아 저 진짜 모른다니까요. 에? 아 뭐예요? 말 좀 해봐요. 그래요. 우린 아무 잘못 없어요.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고요. 강력히 범행을 부인하는 두 사람. 아 예, 저
여기 있어요. 범인. 도대체 이건 무슨 말입니까? 서구 씨가 내민 저종이에 진짜 범인이 있단 말입니까? 뭐야 이게? 김서구와 한선주, 이들이 지목한 진짜 범인은 과연 누굴까요? 과 X는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X는 유통업자들을 상대로 술 접대를 하고 고가의 선물을 베풀면서 신뢰를 쌓아왔는데요. 신뢰하는 업체가 납품을 약속하면 선납금을 준다는 것을 알고 시세보다 싼 가격에 납품할 수 있다고 속여 돈을 챙겼습니다. 그렇게 빼돌린 돈이 무려 57억 원이었는데요. 남편의 친구와 은밀한 만남을 이어가던 남편과 이혼하고 와 함께 그 돈을 나눠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경찰 조사에서 사건의 주범으로 X를 지목하면서 이 사건에 숨겨져 있던 비밀이 드러나게 됩니다. 김서구와 한선주의 진술에 따라 박태현을 찾아 나선 경찰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놀랍게도 한 요양병원이었습니다. 박태현 씨! 박태현 씨! 눈 좀 떠봐요! 여보! 여보! 여보 괜찮아? 여보 눈 좀 떠봐! 여보! 여보 괜찮아? 여보 눈 좀 떠봐!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 병원에서 발견된 박태현.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기막힌 사건의 전말은 약 1년 전 한 종합병원 진료실에서 시작됩니다. 선생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혈액암 말기입니다. 그동안 열도 많이 나고 관절통이나 두통도 엄청 심했을 텐데 왜 치료를 안 받으셨어요? 제가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열나고 관절 아픈 거는 맨날 원단 배달하고 뛰어다니니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몸 전체로 전이가 돼서 별다른 치료법이 현재로선 없습니다. 선생님, 그럼 저 얼마나 살 수 있는 겁니까? 1년. 가족들에게도 알리시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시한부 선고 앞에서 박태현을 짓누른 것은 가장으로 갖고 있던 삶의 무게였습니다. 하루하루는 더욱 절박했고 혼자만 살아가는 세상이라면 그다지 아쉬울 것이 없었지만 그에겐 남아있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혼자 남은 아내가 다른 이의 도움 없이 아이를 가르치고 키운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겠지요. 가장으로서 경제적 부담감은 암보다 더 무섭게 태연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하여 태연 씨는 가족들에게 유산을 남길 기막힌 방법을 떠올리게 됩니다. 가장으로서 경제적 부담감은 암보다 더 무섭게 태연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하여 태연 씨는 가족들에게 유산을 남길 기막힌 방법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 그래야 당신이랑 정인이랑 살 수 있어. 여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어떻게 우리가 당신한테 그런 짓을 해? 내가 죽으면 당신이랑 정인이랑 어떻게 살라 그래?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어? 아 싫어. 아 나 못해. 아 그냥 우리 다 같이 죽자. 어? 여보 제발. 내 마지막 부탁이야. 나 좀 편하게 가게 해주라. 어? 남편의 마지막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한 아내는 마침내 사기극에 동참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이 모든 사기극을 주도한 사람은 남편 X이었습니다. 그는 사건 발생 1년 전 혈액암 진단과 함께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가족들의 생계가 걱정됐던 X는 유통업을 하며 친분을 맺었던 X을 끌어들여 범죄를 계획했는데요. X는 자신의 단독 범행처럼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거래를 자신의 명의로 했고 범죄 수익금을 몰수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아내와 이혼까지 감행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실이 들통나면서 후회스러운 최후를 맞이하였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아내는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법원으로부터 피해 회사에 2억 3,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던 한 가장의 마지막 일탈은 이렇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형사님, 이 친구가 오죽했으면 이렇게 했습니까? 딱한 사정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것 봐요. 자그마치 57억이에요, 57억.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더 말렸어야 됐는데 정말 죽을 죄를 졌어요. 형사님, 다 제가 시킨 일입니다.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이런 방법으로 죄 없는 사람들 도름치면 되겠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제 아내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벌 받겠습니다. 자, 갑시다. 자, 갑시다. 딸에게 많은 유산을 남기고 싶었던 아버지. 하지만 태연 씨가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딸에게 내 아버지가 누구였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딸이 아버지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